잠시 눈을 감아볼게요. 그리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뿌연 하늘에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이 점차 맑아지고 해를 파랗게 둘러쌉니다. 구름이 낍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칩니다. 태풍과 함께 몰려왔던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이제 눈을 떠볼게요. 방금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졌나요? 한번 손들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 사진처럼 뚜렷하고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신 분? 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처럼 대강의 이미지만 떠오르신 분? 네, 또 몇 분 계시네요. 아니면 이렇게 흑백 이미지가 떠오르신 분이 계신가요? 아, 별로 안 계시네요. 각자의 머릿속에 만들어진 이미지가 달랐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머릿속에 무언가가 그려지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수의 분들은 어리둥절하고 계실 텐데요. 떠올렸다는 게 무슨 말이지? 흑백으로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컬러로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건가? 난 머릿속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한번 손들어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진 않은 것 같지만 저는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장애를 아판타시아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고 있지 않아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리 머릿속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감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판타시아가 있는 저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제 머릿속은 언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직접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예시를 통해서 제가 그림 그리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대부분의 동물들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다리가 4개고 몸통이랑 머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서 강아지를 그리려면 동그란 코랑 짧은 꼬리가 필요하고요. 말을 그리려면 털이랑 긴 꼬리가 필요하겠죠? 호랑이는 사나우니까 환한 표정이랑 몸통에 줄무늬가 필요해요. 여기다가 웃는 얼굴을 그리면 말뚝박기를 하는 제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도형을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리는 그림들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죠. 제 머릿속에서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은 나레이션처럼 생각이 되고 과거의 일은 모두 간단한 요약본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굉장히 휘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흘 전 다녀온 여행에서 뭘 받고 뭘 했는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요약본으로 정리가 될 뿐이죠. 저의 모든 과거 경험들은 이런 식의 요약본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일들이 순식간에 요약본을 바뀌기 때문에 영화를 봐도 돌이켜보면서 교훈을 느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요약본에 간단한 내용이라도 남는데 예능이나 웹툰 같은 것들은 그마저도 힘듭니다. 와, 이번 주 무도 겁나 재밌었어. 왜? 뭐 했는데? 몰라. 이런 식의 대화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도 정말 당황스러운데 분명 열심히 보기는 봤는데 요약본에 재밌었다 라는 말만 남아버린 거죠. 뭐가 재밌었는지는 까먹은 채로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대화들이 정말 많아요. 저번에 그 너 파란색 남방 입었었잖아. 응? 몰라. 나 그런 거 없는데. 하, 있어. 아, 그래? 오, 뭐 이런 대화라든지. 지난번에 너 그 카페 갔었잖아. 아, 그래? 몰라. 하, 너 갔어. 네가 사진도 찍어 보냈었잖아. 아, 그래? 오, 대박. 천재, 천재. 네. 뭐 이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온 제 친구들은 한숨을 쉬면서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죽기 전에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 지난 일들이 쭉 떠오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제랑 오늘 뭘 했는지도 잘 기억해내기가 힘들어서요. 저는 아마 죽을 때 그냥 아 죽네 이러고 죽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전에 양을 세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양들이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세는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양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울타리를 뛰어넘기도 한다던데 저한테는 양세기가 이런 거라서 숫자 세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왜 하라는 건지 이해가 힘들었죠.
아판타샤는 단순히 상상을 하지 못한다는 직접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파생현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제가 기억력이 심각하게 안 좋을 때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미지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은 기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상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과거 일을 기억할 때 장면처럼 기억하고 시험을 볼 때도 봤던 책이 펼쳐진 그대로의 모습처럼 떠오르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이중부호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을 담거나 꺼낼 때 단순히 언어적인 측면으로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같이 기억이 된다는 거죠. 이미지랑 언어, 이 두 개의 경로로 처리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더 쉽게 저장이 될 것이고 더 오래 지속이 될 것이며 꺼내기도 더 쉽겠죠. 이미지는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모든 정보가 언어적인 측면으로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는 굉장히 긴 텍스트, 암기하기 어려운 텍스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동시에 외워야 하는 경우에 이미지랑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어서 기억이 더 잘 되는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저는 오히려 외우기 힘들어합니다. 이 정도까지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보통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보여요. 과학자형이랑 존재부정형인데요. 우선 첫째로 과학자형은 저를 신기하면서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실험도 합니다. 네. 과학자형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너한테 마약 먹이면 어떻게 될까? 환각을 볼까? 저도 궁금한데 알 방법이 없네요. 문제는 존재부정형인데요. 상상을 할 줄 모른다는 제 말을 듣고는 에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도 눈 감으면 당연히 검정색이지. 진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을 하는 거라고.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자주 마주할 수 있어요. 아판타시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병이다. 그렇다는 거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든다는 건데 이 정도면 사회생활이나 지적활동이 거의 불가능할 거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죠. 마치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나 청각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을 해서 잘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야, 잘 걷네.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걷냐? 나도 걸어다닐 때 땅을 보고 걷는 건 아니야. 어차피 그거 제대로 보는 사람 없어. 너도 너가 안 보이는 줄 아는데 다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달까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너 상상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 가장 자주 들리는 답변이 당연하지,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는 말이니까요. 그런 답변이 나올 만큼 비중이 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지적 기능이라면 그게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제 친구가 갑자기 본인이 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서 아, 어쩐지 내가 잘 취하더라 이러면 제가 그걸 곧바로 믿긴 힘들겠죠. 와닿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랑 개인적으로 앉아서 30분만 얘기를 해보면 그들이 제기하는 의문들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판타시라는 것이 실재한다는 것을 제가 완전하게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청각적인 자극은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머릿속으로 노래도 부르고 심포니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귀로 직접 듣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뭔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제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틀렸을 것이라고 확언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슬픕니다. 타인의 경험을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없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니까요. 주로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내밀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긴 시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점이 주는 슬픔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판타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억울하거나 슬프진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땐 얼마나 힘들까요? 아판타시아에 대한 반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상상하는 능력이 없이 어떻게 이런 게 저런 게 가능해? 라는 의문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상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뇌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아판타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20살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것도 인지심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우연히 발견했죠. 교과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은 상상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깜짝 놀랐어요. 와, 상상을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거라고? 물론 돌이켜보면 제가 상상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챌 만한 계기는 충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없었던 능력을 그게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느끼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판타시아라는 것이 밝혀진 것도 한 환자가 수술을 한 뒤에 자신이 상상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말한 후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그분은 명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셨겠죠. 아판타시아를 자각하지 못한 채 20년 정도 살아온 터라 크게 힘들진 않아요. 그게 딱히 장애나 병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험인 상상을 제가 하지 못한다는 점은 조금 분명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언어만 가지고 사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제가 놓치고 사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 기억처럼 제가 어려워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아판타시아에 대해 알게 된 후로 슬픔보다는 후련함과 안도감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왠지 좀 부족하고 남들과 다르다는 묘한 이질감만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의 이유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악보나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볼 때 혹은 평소 생활하면서 몰라? 기억 안 나? 라는 말들을 달고 살 때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공부는 그런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기억력이 나쁜 거지? 내가 주의력이 안 좋은 건가? 그냥 머리가 나쁜 건가? 뭐가 문제지? 똑똑함과 멍청함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들이 쌓여서 결국 저는 제 자신을 기억력이 심각하게 나쁜 사람으로 단정짓고 암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싫어하고 기피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 만큼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았었죠. 근데 이건 제가 제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일반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일상적이고 이미지에 관한 기억은 잘 못하지만 언어랑 숫자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몇 개의 작은 실패들을 가지고 제 자신이 주의력과 집중력,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쉽게 단정짓고 제안했습니다. 기억에도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반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제가 암기를 잘 못하니까 노력이 부족했다 생각했어요. 마치 인터넷이 끊긴 멀쩡한 컴퓨터를 가지고 검색을 해본 뒤에 아, 작동하지 않으니 이 컴퓨터는 못 쓰는 컴퓨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서 작업할 때도 사용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후회가 됩니다. 저는 아판타시아를 알게 된 계기로 사람들이 저마다 가진 차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 능력이, 키가, 부모님의 성격이, 혹은 모험심이, 심지어는 상상을 하는 능력이 인간의 거의 모든 요소들이 입체적이고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런 스펙트럼에 걸쳐 나타난 요소들이 하나의 개인으로 뭉쳐져 있을 때 각 개인들은 얼마나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눈에 쉽게 보이는 요소들의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데 상상을 하는 능력같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아판타시아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특이한 인간의 특성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남도 나도 온전히 이해한다고 말하기가 힘들겠구나. 메신저에서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없을 때, 찾아뵌 은사님의 표정이 좋지 못할 때, 열심히 공을 들인 일에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의 뇌는 이런 상황에서 이유를 찾고 싶어 하곤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사회심리학에서 귀인이란 이름으로 많이 연구가 되는데 원인을 알아야 그와 유사한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는 이 일을 우린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지고 있는 적은 양의 정보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죠. 왜 표정이 안 좋으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기억이 잘 안 되지?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찾아뵙기 직전에 상한 우유를 드셔서 속이 안 좋은 상황을, 뇌가 상상하기를 거부해서 이미지 암기는 남들보다 어려운 상황을 우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결론에 이르곤 합니다. 우리의 뇌, 신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원인을 빠르게 쉽게 찾아내고 싶어하는 우리 뇌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손을 쥐고 있는 언어와 생각으로만 자기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표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온전하게 힘들다는 당연하고 뻔한 것도 자주 잊은 채 생각하고 행동하죠. 물론 가진 정보들을 가지고 기인을 하려는 사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끔씩 만드는 오류에서 자유롭기는 힘듭니다. 저도 늘상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고요. 다만 잠시 생각을 늦추고 섣부른 판단들을 되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멋진 연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혼자 간증을 했는데요. 저의 독특한 경험이 간접적으로나마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각자 경험하고 있는 다른 세상을, 다른 감각들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